예금 있는 신생들이 또 하나의 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대학교 첫날, 나 문경을 만난 것이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안 다치셨어요? 네, 실수이신가 봐요. 네, 1학번 최원석이라고 해요. 나던데, 남유진이라고 해. 이게 뭐야? 동남지 소리만이? 저는 사물놀이 동아리라. 사물놀이 좋아하니? 처음 때 해본 것 같은데. 그래도 해봤구나. 어때, 다시 해보고 싶지 않아? 사물놀이? 관심 없는데 들어가면 원석이와 친해질 수 있겠지? 국민대를 김덕수 씨라고. 그래? 소리만이는 국민대를 다시 세운 전설적인 동아리래. 어서 가입하러 가지 않을래? 그래? 이제 곧 이날의 문이 찾을 거야. 어서 보러 가자. 그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땅에 계신 지신님, 바다에 계신 모하님, 다시 또 세월이 흘러 우리 소리마니가 제20회 공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우리를 그거 살펴주시고 공연에 오신 관객분들 꼭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소리마니 제24대 회장 전종훈입니다.
Come.
재빨간 관제구설 무한질병 잡기 잡신 일책사를 위문하다가 금이 정성 내려받쳐 조승구 불러들라 동인우학과의 생활을 합시다 원장목에 해가 무길지라 Thank you.
그날 나는 수준의 차이를 보았다. 그리고 반년이 지났다. 소리만이가 아니야! 삶은 우리 딸이 적응지 오래라고! 이게 무슨 소리죠?
건강하게 되었다. 동아리죠. 소리만의 영남 공연이 있겠습니다. 신님, 제가 저자식들 꼭 꺾어주겠습니다. 그래, 진아 믿는다. 우리 잘하자, 연습대로만 하면 돼. 다들 내 발목이나 잡지 말라고. 좋아, 가자. 그래, 가자. 야, 근데 쟤네가 정말 악기를 잘 치면 어떡해? 야, 걱정 마, 다 방법 있으니까. 아이 요놈아! 나한테 너 뭘 알려줘야 내가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아니 왜 때리고 그래. 애들이 악기를 잘 치면 악기를 묻히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아 마사카.
아니면
네,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승자는 네, 솔리바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청아제일 사물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잘 보셨나요? 네! 네, 저희 공연은 이제 끝이 났고요. 우리 친구들 장곡은 악기 다 내려놓고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민국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수근이 형이랑 이번에 두 번이나 찾아오신 동령이 형이랑 은지한테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 장구 가르쳐주신 선배님들 진짜 감사드리고 4명이나 되는 장구를 혼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만들어주신 초은 언니한테 진짜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4기 장구 치는 손선영입니다. 저희 방학 동안 열심히 3번씩 나오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연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와준 친구분들, 선배님들 고맙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끝마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시간이 빨리 좀 빨리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어쩌다가 유행하면서 최고 학번이 됐는데. 솔직히 여태까지 공연 4번 뛰면서 제가 소리만이라는 이름에 좀 같이 좀 기대를 부응 못한 것 같고. 아니에요. 오지마. 이제 오지마. 솔직히 공연 3번, 4번, 6번까지 뛴 선배들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제가 서툴고 좀 그래서 많이 아쉽고 허탈하고 이번에 공연 뛰는 것도 좀 깊이 부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올해를 끝으로 좀 나름대로 결실을 맺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연 뛰면 여태까지 좀 여태까지 뛰면서 좀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은데 그래도 나중에는 이 자리가 그리울 것 같고 이 자리 마련해준 패짱 초은이하고 그 짝새 맞춰준 상훈이한테 진짜 고맙고 공연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니 혹시 통신 잘 안 돼?
자,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녹화되는 거 아닙니까? 소리만이 여러분, 바다 건너 이역만리 여행 중이신 두 새치배 여러분, 그다음에 또 누구야? 인천 소래에서 홀로 외로이 친구를 기다리는 오당당님. 아, 이거란 이 사람들 패션을. 제주도 멀리 물질하며 해녀가 될까 고민하는 김현주님. 방송 중입니다. 실시간 방송 중이에요. 그리고 남쪽에서 여름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백형대 선생님. 자, 여기는 소리만이 전국 사물놀이 대회. 누가 듣기는 해요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남아요. 중계 담당 토요일의 남자 취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안녕하세요. 아니야. 자, 그럼 인터뷰 아 여기 있습니다. 누가 왔어? 자, 오늘 영상 BJ A구몬 BJ A구몬. 자, 오늘 뭐야 하시고 하고 있어요? 네, 녹화 아, 하고 있구나. 자, 오늘 공연 MVP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오늘 상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구천이 형.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공연의 MVP는 그 누구냐? 이름도 까먹었네. 박인우 아닙니까? 박인우? 아, 큰일 날 소리. 박인우, 아니 오늘 장난 아닌데. 아, 맞다. 그리고 불철주야 나라를 지켜야 되는 여기 국군 장병. 즐거워줄게. 네, 여기 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인사해. 소개해주세요. 누구야 당신? 누군데요? 아, 빨리 그냥 소개하면 돼. 네, 지금 미사일이 날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또 동민이가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동민이가 기승이가 열심히. 뭐 재미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MVP, 오늘 MVP. 박인우. 박인우입니다. 쎄 찍을 거야, 쎄. 네, 이 와중에 자유 깽가리당 모여봐. 자, 세천역 깽가리다! 화이팅! 야, 이제 천민들 찍게 돼. 야, 이제. 네, 잠시 세천역 깽가리다. 아, 여기 침박국당. 아, 여기 앉아 있어. 자, 오늘 한번 해주세요. 제가 대돌이. 야, 한번 해줘. 이거. 우리 여자 제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 자, 오늘 경기 최고 활약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아, 졌어. 아, 자기 자신. 침대. 저거 내가 찍어줄게. 너가 찍어, 내가 찍어줄게. 자, 여기는 침박국당.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정당.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침박국당이었습니다. 아니야. 아, 여기 오늘 MOM, 경기 MOM, 시선강탈. 아, 그 누구보다 경기를 즐긴 자. 아, 이누팍. 이누팍 오늘 대활약 했는데. 내년에도 할 건가요? 아, 이제 진짜 한계인 것 같아요. 에, 한계는 무슨. 방송이야? 늙었어요. 에, 늙기는. 안녕하십니까. 정릉에 나와 있는 현지 기자 김기수 기자입니다. 아, 네, 오랜만에 공연이 공연에 마쳤고요. 자, 전문 기자 조문호 씨. 전문 기자. 자, 여기 소리만이 가장 노예 집단. 소리마니의 가랑노예 장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누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아. 안 들어와. 와, 많아. 사람 많아. 아, 지금. 내가 왜? 내가 왜 가? 하나, 셋! 아, 이렇게 노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랑노예. 지훈이 찬성 누나 야, 주경 찬성 누나 장구. 아, 지금 속속 장구 명예 회원들이 몰려오고 있는 와중에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와, 짱 많아. 한 프레임이 안 들어오네. 하나 둘 셋 찍어 나 가는데 오래 걸려.
자, 오늘 오늘 최고점 몸무게 찍을 것 같은데 몇 킬로입니까? 김남국 씨는 말했습니다. 남자라면 몇아? 남자라면 세 자리죠. 세 자리를 빼고 하는 거 아니면? 세 자리 기본 아니었나요? 세 자리 기본 아닌가요? 아, 그렇죠. 역시 오늘 최고 활약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최고 활약 오늘 최고 활약은 김남국 아닙니까? 아, 제가 지금 네 명째 물어봤는데 네 명 모두 다 자기라고 했어요. 아, 이게 자기의 강한 집단. 자, 오랜만에 여기 할아버지 한 분 인터뷰 해볼게요. 오늘 최고 활약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 활약 역시 이누 형이. 아, 이누파, 이누파계 한 표. 아, 포인트까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 이제는 이 사진은 이후로 쓰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로 테스트 모일 수 없어. 드디어 광복절을 맞이한 우리 2학년 친구들 축하 축하. 초점을 못 잡아. 자, 그러면 끝으로 저기 제주도에서 해녀가 되고 싶은 그분에게 영상 편지 하나 보내줘. 누나, 이제 나보다 장구 못 치죠? 이런 자극적인 걸로 그래야 좀 뽑을 수 있어요. 누나, 다음에 꼭 고른 때 와요. 같이 말해. 애들 진짜 잘한다. 같이 놀아요, 누나. 소름 돋았어. 근데 나도 제주도 가고 싶은데. 내가 약간 그런 자극적 멘트 좀 해줘. 그래야 방송 분량이 나오지. 누나, 한번 떠요. 누나, 안녕. 네, 지금 여기는 굉장히 비즈니스적 관계로 보이는 1, 2학년 선후배. 덕담 한마디 해줘. 이제 곧 입대를 앞두고 계신데. 오리머리까지 말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 쐈습니다. 입대 언제 하십니까? 죽는 건 가능. 와, 여기 진짜 못생겼네요. 안녕하십니까, 정릉에 나와 있는 현지 기자 김기수 기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얼굴 너무 커져요. 아니, 정릉 기자 조용히 어디 갔니? 와, 여기도 정말 어색하게 그지없는 프레임이네요. 세상에 제일 친한데. 제일 친하네요. 입친구. 겉친. 어떻게 저런 조합이. 그러면 우리 네. 이 순간에 보는 친한 테스트.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야, 너 빠지고. 우리 면이 걸지. 그러면 바다 산 하나 둘 셋. 바다. 오. 남자 여자 하나 둘 셋. 남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오늘 광복절을 맞이한 정청훈 씨. 네, 여기 전국에 계신 소리만이 선후배님들한테. 아, 그 진짜 저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제가 되게 높이 찍어드릴게요. 만세. 잘 나오고. 그럼 저한테만 비틀해 주세요. 차기 100번 후보. 제가 봤을 때 3명인데. 아, 3명이나 있나요? 방금 인터뷰에서 기호 3번까지 봤는데. 누구를 지시하는지. 이제. 앞기만. 아, 아닙니다. 아, 앞기만 알려주세요. 아닙니다. 아하. 혼자 해주지 말고. 아니, 제주도에 계신 그분께 영상 편지. 또 다른 현주에게. 참 가증스럽네요. 녹화 되고 있어. 자, 친구한테 보내. 제주도에서 오지 못한 친구한테. 김현주 박규. 야, 너네 여기 있어. 더 잘 나. 김현주 박규 있대? 김현주 마호비야. 김현주 박규. 야, 젊은이야. 됐다. 야, 이거 근데 다른 사람들 다 볼 텐데. 그래. 나 사랑해. 이렇게 개념 없는 1, 2학번입니다.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태풍은 막을 수 있다 없다? 태풍 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 없다. 막을지. 그러면 막을지 있으면 나가야지. 그러면 이분의 자기애는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는 바로 태풍과 같은 존재. 때릴 것 같네요. 무서워. 아, 아파.
안녕. 내년에 또 만나요. 여기 자기의 강하신 분 비키죠 지금. 딴딴딴딴딴딴딴. 따라다 따라다 따라다.